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모든 삶의 시스템들은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은 100% 가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책, 행정이 과연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될지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동사무소 네. 찾아가서 꼭 이렇게 뭘 쓰고 지장 찍고 뭐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화 되다가 이제는 디지털화로 넘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너무 무수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좀 쉽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결국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 좀 관련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20세가 되면 20세가 알 수 있는 거 앱 하나에서 보내면 되는 거냐 네. 전화번호 그죠? 자기 나이, 뭐 성별, 뭐 사는 지역, 뭐 소득 수준 이것도 좀 누르면 쫙 펴지게 네, 네. 이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알려줄다니까. 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?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닭이냐 계란의 문제인데 특히 젊은 애들 입장에서 내가 내 정보를 공개를 해줬는데 내가 혜택이 있으면 계속 그게 머물거든요. 근데 그거를 먼저 던져서 줘야 되는데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관점의 발상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연말 되면 네, 고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. 근데 분명히 그게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부 연한이 3년이 됐으니까 고칩니다라고 안내 문구만 하나 붙어 있어도 사실 지나가다가 아, 요 보도블럭이 내부 연한이 3년이라서 고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제가 어딜 다녀봐도 보도블록 고치면서 그런 내용을 써놓은 적을 본 적이 없고 성남에서 나는 써놨었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그 알려주는 역할이 사실은 그 정책 홍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정책들이 조금 맞춤형으로 이렇게 푸싱이 되면 사실은 훨씬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와닿는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아는 사람만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대리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앞에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들어서 주문을 하더라고. 근데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이번에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신청률이 일반 업종의 88%밖에 안 되거든요. 나머지 12%는 핸드폰으로 1분 이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잘 못하거나 그 자금을 모르는 분들 계시겠고요.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분들을 위한 뭐 디지털 문맹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. 부모님이 군포에서 소상공인 음식점을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.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지사님이 하신 정책 중에 가장 제가 감사하고 도민들이 가장 또 좋아했던 거 현장에서 느꼈던 거 하나가 이제 지역 화폐로 해서 그 뭐지 재난 지원금 10만 원씩 충천해서 한 네. 적이 있어요. 초창기 때 참 좋았는데 그 중앙에서 그거 가지고 자꾸 토론이 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3차가 받을 때는 이제 좀 한 방에 좀 많이 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해서 신청을 해 보니까 시간 제한 업종은 300만 원 매출 감소가 10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300만 원 받아도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.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 코로나를 좀 이렇게 방역하면서 활성화시키는 지사님의 정책이 훨씬 현장에서 와닿는 거고요. 실제로도 소득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. 코로나 상황이 백신이 좀 늘고 조금 완화되면은 강력하게 한 번 더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두 번 지급했는데 이제 이걸 지역화폐로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러니까 그건 통닭을 사 먹어야 되잖아. 그러면 닭을 사와야 되잖아요. 닭을 키워야 되잖아.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오직 절박하시면 저런 말씀 하실까 싶은데 지금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. 진짜. 전통적인 자영업은 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.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화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, 아버지는 아마 그 적응이 잘 안 되겠지. 뭐 배달도 잘 안 될 테고 신속하게 배달 특급 가입해가지고 무조건 배달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환이 잘 안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.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. 개인적으로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쪽지로 주셔도 제 SNS 쪽지를 주시면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.
고맙습니다. 네.